오늘은 룸투어 편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방, 두 딸의 방, 그리고 두 아이들이 함께 쓰는 방까지 총 3개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반가운 얼굴 정영 씨와 인사도 나누시고 과연 이 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슬라이드 문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치, 보니까 하나. 이제 알겠지. 네. 내가 얘기했던 거 태영 씨가 네. 좀 3D 볼 때는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문이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아예 벽처럼 생겨 있어서 저 안에다가 그 고리가 있는 거죠. 이 밑에 힌지가 들어가서 네. 스윙 도어라고 요즘에 네, 되게 많이 이 문짝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벽처럼 문이 이렇게 세워지는 건데 아 그거를 못한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좀 생겨가지고 네, 사실은 비용을 좀 아끼느라고 우리가 고민 중에 네, 하나 뺀 거지. 하나 생략을 했어요. 얘는 그냥 원래 있던 거 그대로 그래, 사용해서 네. 필름하고 그래도 있어서 이제, 네. 재사용하니까 자, 여기가 부부 침실로 가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 침실이고 이게 봐봐 혜영씨 어때? 이게 우리 칼라로 되게 고민 많이 했잖아요. 네. 문을 방문 색깔을 세 개 다 회색으로 했으면은 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정면에 보이는 부부 침실만 회색으로 하고 양쪽을 흰색 벽처럼 같이 화이트로 하니까 어차피 여기는 다듬이 여기 네. 부부실이니까 여기 드레스룸 네. 욕실 저 이 색깔로 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처럼 이렇게 싹 눌러주고 네. 그래서 우리 포인트로 일로 가면 드레스룸 그리고 일로 가면 부부 욕실, 네. 우리의 짜자잔 정혜영의 방 그러게요. 아니 정혜영과 샤넬 방 저희 방이 여기에 비밀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도 정말. 이게 원래 있던 벽이 아니라 세운 벽인데 벽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그래서 만들어 놓고 생각해보면 이게 이렇게 요만큼 방이 요만큼 들어가 있어요. 욕실이에요. 예, 구조가 여기가 욕실인데 뒤에가 마치 이렇게 설계가 되려고 이 방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되게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또 공간을 이 구조로 만드셔서 여기에 숨은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게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볼까요? 이거 먼저 볼까요? 보세요. 여기가 비밀이에요. 문이 하나가 열리면 저희 남편이 오늘 아침에 옷을 정리를 하고 갔네요. 옷가게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이렇게 깔끔해요? 네, 저희 남편이 예전에 옷을 좀 했었어가지고 예, 항상 티셔츠 다 이렇게 정리해요. 이거 혜영씨가 도와준 거 아니죠? 아니 저는 우리 집 옷 담당은 저희 남편님이세요.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티셔츠도 색깔별로 항상 이렇게 다 정리해 놓으세요 원래. 더 많지만 너무 잘 해놨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문을 닫으면 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옷방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거 먼저 골랐거든요. 맞아요. 이게 뭘까요? 이것도 필름이잖아요. 맞아. 얘하고 틀려요? 같은 거 칼라인데 얘는 벽지예요. 얘는 필름이고 얘는 벽지고 색깔은 근데 둘이 오묘하게 똑같네요. 색 맞췄죠. 필름 컬러에 도장색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를 벤자민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색을 팬트를 찾았는데 없어. 근데 벽지 색깔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얀 벽지에다가 우리가 이 필름 컬러를 조색해서 여기만 에어브러쉬 한 거예요. 너무 그런데 진짜 훌륭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요즘같이 막 예쁜 벽지 안 나올 때는 우리 정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얀 벽에다 맨날 도장하고 이랬거든. 오랜만에 했어요 저 진짜. 요즘에는 잘 안 해. 근데 이 색깔인 게 참 그죠? 이 방에 너무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밝아가지고 애들 방 같지도 않으면서 네. 난 그레이로 안 한 게 얼마나 천만 다행인지. 그래서 여기가 답답하지 않고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벽이 연장돼 있는데 또 숨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쵸. 벽을 열면 진짜
저희 부부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 네. 되었어요. 이런 멋진 사실 기도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꽃도 좀 꽂았는데 어때요? 라일라 하나 꽂았는데 이 방이 완전 환해 보이네요. 생동감 있어 보여. 저도 크리스찬이고 네. 이렇게 공간하면서 크리스찬 분들 기도실 많이 만들었거든요. 저는 물 처음 본 거예요. 아, 사실 진짜? 외국 집이나 영화에서 많이 봤었는데 가정집에 이렇게 기도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 해가지고 그때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진짜 여기는 감동이에요. 이렇게 되게 조그만데 사실 데드 스페이스에 많이 만들어요. 근데 여기 충분히 되게 넓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도 앵글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기도실로 딱 만들기로 작정한 정말 이렇게 문 열려서 이렇게 쫙 보이는 기도실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이게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쵸?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내가 정말 부럽다. 내가 막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네. 보니까 저희가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밤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 가셨구나 내가 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 공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혜영 씨가 좋아하는 수납까지. 네, 수납까지 여기 또 완벽하게. 아니 책이 되게 많다고 네. 샤이님이 남편분 많다면서 이런 책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이는 책. 네. 혜영 씨 안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다 쫙 수납하시고 충분히 넣겠는데요. 완전히 이쪽에도 있고 거기는 오픈 그런 거 저렇게 뭐 네. 성경이나 교재 같은 거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형태의 침대. 요즘에 저희 이런 설계는 많이 해요. 아파트에도 강변 뷰나 이런데 이렇게 내다볼 수 있게끔요. 제가 앉아서 이 위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좁아가지고 헤드는 이게 높으면 사실 왔다 갔다 할 때 좀 답답하니까 장애도 되고 그래서 조금 낮게 한 거예요. 이거? 낮으니까 제가 여기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 바깥을 너무 넘어볼 수 있는 거죠. 저 창문을 이렇게 내다봤는데 바깥이 보이는 저 그냥 창가 앞에 책상이 있는 거랑 난 이렇게 여기가 턱이 있으면서 이렇게 약간 네. 뷰가 좀 저렇게 떨어져서 있는 거는 되게 사람을 좀 사색하는 뷰? 그럼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근데 여기도 폭도 딱 좋네요. 그래서 뭐 가계부 같은 거 혜영 씨 쓸 때 그냥 잠깐 왜 내가 메모하고 여기다가 왜 올려놓고 내 거 여기서 일기 써도 너무 좋겠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계부 나는 이 테이블도 여기 좀 불편할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 의자도 블랙인 게 너무 좋다 여기. 나 혜영 씨가 좋아할 줄 알았어. 네. 그거 내가 그냥 막 의자. 골라서 알아서 가져온다고 네. 한 건데 포인트가 좀 되죠 블랙이. 좋아요. 색깔하고도 너무 잘 콘센트도 있어서 스탠드 같은 거 놔도 되고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헤드가 그냥 이런 정도로 앉아서도 네, 살짝 정도. 보일 수 있는 그 정도 해서 센터에 놓으니까 사실 이 폭이 좀 좁았어. 내가 여기가 좀 이 방이 60cm만 컸으면 근데 저는 더 아늑하고 좋은데요? 네, 되게 좁아도? 예쁘죠. 좁아도 여기에 할 건 다 하셨어요. 내가 여기 그 외국 시안 보여준 거 기억나요? 예. 요만한 컵바닥 조그만 거 그냥 내가 컵 올려놓은 거야. 한번 그거 보여주려고 느낌 보여주려고 나중에 뭐 여기다 밑에다가 그 낮은 네, 맞아요. 스톨 같은 거 올려놓고 레이어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놓으면은 편하게 좀 책 같은 거 더 올려놓을 수 있겠네 하겠네요. 그렇게 하고 양쪽에 벽등 옆 사람 방해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맞아요. 불빛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도 많이 이런 시공하는데 얘가 들어가서 또 예쁜 데가 있어. 예쁘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패브릭 보드 네, 붙였어요. 붙여서. 그러니까 좀 애들 방하고는 좀 틀리니까 네. 너무 캐주얼하니까 우리가 필름 마감으로 이것도 헤드 만든 거여가지고 이렇게 살짝 얇게 여기도 원단으로 붙이니까 훨씬 좀 편안하고 좀 릴렉스한 느낌은 좀 나는 것 같아요. 편안해 보여 이 방에. 그치? 이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는 어쨌든 중정이 있는 게 마치 이제 주택의 무슨 집같이 이게 여기에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에 이 창과 저 침대 헤드보드 뒤쪽에 만들어준 저 테이블을 진짜 너무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 같아. 저희 안방을 이 사이즈로 한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아빠는 뭐 나갔다가 저녁에 그치. 들어오고 엄마는 잠깐 자는 공간. 예, 방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거실이나 주방에 있고 그래서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저는 마음 편하게 금방 우리 아이들한테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좀 사실 하다 보면 제일 좋은 방, 큰 방들은 부부가 그래도 많이 쓰고 아이들 작은 방 주니까 여기 와서 막 일하시는 시공팀들도 여기가
부부방이요? 다들 의아해 하시죠?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이 방을 저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기도실을 만들어주시고 또 수납장도 저렇게 만들어주시고 뭐 다 있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잘 디자인을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욕실만 우리가 밖에 있을 뿐이지. 저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도 문이 있어서 딱 공간 분리가 돼서 저는 드레스하고 구조 자체가 혜영 씨 부부를 위해서 여기는 있는 공간 같아요. 너무 마음에 처음부터 듭니다. 예비되어 있었던 그런 공간 같아요. 이 침대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혜영 씨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좋네요. 마감해 놓고. 여기는 이제 여자아이들 방, 공주님 방. 네. 이게 여기 이 벽 그때 우리 고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여기가 그냥 통째로 아무것도 없는 큰 방인데 사실은 저희 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딸한테 주고 싶다고 오히려 둘이 쓰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막 시공하는 우리 디자이너도 되게 놀랍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욕실도 제일 크고 이 공간이 완전 딱 마스터 베드룸인데 이제 아이들이 둘씩 방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안방으로 부부방으로 쓰려고 하는 방은 아이들 책상이며 침대며 여자아이들 듣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큰딸이 지금 고등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저학년이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시간이 틀리잖아요. 잠자는 시간이야. 그래서 언니가 이제 분리를 해주신 게 가볍고 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제 아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가 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방이 혼자 쓰기에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 첫 번째로 하신 게 방을 매번 바꿀 수 있게 해달라. 맞았어. 나는 되게 그게 힘들더라고. 그렇죠. 저는 쉽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여자애들 방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걸 뭐 나중에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 톤도 사실 막내가 애기긴 한데 언니랑 같이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모노하게 그냥 소프트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치 어른 방 같기도 하고 그냥 무난한 그래서 되게 톤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좀 넓어 보이고 편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봐요. 수납이 아이들 그러니까. 은근히 짐이 많은데 다 넣고도 이렇게 깔끔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고민했던 게 형 씨한테 그때도 여기에 또 큰 아이랑 작은 아이랑 같이 나이도 많이 나는데 파티션을 해서 좀 분리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딱 아이들 책상 이게 싫은 거예요. 그 느낌? 네, 그 느낌이 키즈 말고 내가 가서 앉아도 내 책상인 것 같은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컬러가 뭐 아이보리가 들어가도 그런 거 들어가도 편안할 텐데 이 컬러로 굉장히 느낌이 지금 안정적인 느낌? 안정감을 준다? 이런 색상인 것 같아요. 딱 이 컬러 하나가 또 들어가니까 그리고 형태도 좀 곡선이고 이게 우리 그 부엌에 있는 그거랑 맞아요, 같은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켰을 때 되게 연연하고 예쁜데 또 여기 키니까 공부하는 책상이니까 좀 이거 아니 따로 스탠드 안 세워놓고 이렇게 깔끔하게 위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훨씬 그러니까 좋네요. 우리 전체등 키고 이거 키면 그냥 여기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아이도 너무 눈 나쁘고 그러면 그냥 스탠드 하나 더 놓으면 되고 컨셉도 여기 꽂아서 혜영 씨 여기도 그때 우리 막 계속 제가 생각했던 책장은 그냥 일렬로 이렇게 쫙쫙쫙쫙 있는 책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근데 이렇게 사인을 다 다르게 하니까 이건 너무 예쁜데요. 책을 다 꽂아놓지 않더라도 이렇게 혜영 씨 지금 가져다 놓은 책 내가 이렇게 막 꽂아본 거거든. 이렇게 랜덤으로 배치된 게 훨씬 예쁜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조금 짙은 색 넣었어요.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치? 한번 우리 침실 가봐요. 바닥이 제가 원했던 헤링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사진만 보다가 헤링본 언젠간 정말 해보고 싶다 했는데 너무 복잡해 보이지도 않고 색도 좋은데? 지금 차분해가지고 이번에 나도 이걸로 지금 헤링 이 컬러를 한 거는 지금 처음인데 차분하게 뭔가 더 고급스럽게 지금 만들어주는 것 같아. 우리 좀 밝게 가기로 했는데 여기 룸을 근데 이 방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침대도 너무 널찍널찍해서 와 이 벽에서부터 저 벽까지 저렇게 헤드보드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정말 무슨 호텔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좀 튀어나왔네요. 이거 좀 지루하잖아 너무 긴데 이렇게 그냥 평면이면 거기다 우리 뭐 스트라이프도 넣고 많이
하는데 침대 디자인을 이분이 단아하면서 여자애들만 좀 그렇게 헤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랩을 넣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민자로 하고 조명 넣고 찬찬하면서 괜찮지 않아요? 예쁘다. 두 개 이렇게 딱 있으니까. 여기 혜영 씨, 우리 아까 혜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벽인 것 같은데 여긴 책장이고 전 서랍장이고 원래 뚫려 있는 건데, 그렇지? 여기가 천정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에도 저거는 손에 닿는 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형 씨는 워낙 안 보이게 수납하는 걸 좋아하니까 대자로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돌려서 쓰면 될 것 같고 그냥 이거 민자 연 그레이 톤인데 깨끗하지 않아요, 되게? 네, 저는 화이트 아니라서 좋은데.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손잡이 안 달기도 하고 좀 민자 심플한 거 많이 다는데 이게 동그래가지고 좀 사이즈는 작은데 포인트가 되고 난 귀엽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그립감이 되게 좋아서 애들이 열기에는 또 막내가 좀 어려서 키도 작으니까 이걸로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열어볼까? 제가 옷을 몇 개 갖다 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씩 날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 혜영 씨가 거울 하나 달아달라 해서 여기 하나씩 거울이 있는 게 좋긴 하다. 바깥에 이렇게 딱 걸어놓는 것보다 옷 입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여기가 사실 애기들이 좀 딸들이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데 요즘엔 이 도어 자체를 거울도 많이 해요. 아, 이 겉면을요? 도어 거울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여기서 춤도 추고 지금 둘이 같이 너무 사이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있고 이제 둘이 따로 써야 되니까 이거 언니는 여기. 아, 그렇구나. 아, 언니는 있죠. 언니 옷은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네. 뭐 혜영 씨는 뭐 커튼도 하기 싫어가지고 네 커튼 안 하겠다고 깨끗한 게 좋다고 고추장스럽다고 제가 커튼은 안 할게요 이랬는데 요거 요만큼 걸렸는데 괜찮지 않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랑 그치 휑하죠 이렇게,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랑은 침실이니까 분위기가 틀리네요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그래도 이렇게 돼 있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무난한 톤인데 양쪽에 이렇게 커튼 레일도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예쁘죠? 이렇게 깨끗하게 왜냐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 또 막 그쵸 끌어당기니까 여기까지만 오는 거야 아 이거 좋다 너무 이 소파가 마치 이 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소파 같지 않아요? 침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여기가 얘가 딱 자리를 잡아서 예쁜 것 같아요 쿠션이랑도 매칭이 좋다 이 약간 이렇게 뽀글뽀글한 그래서 내가 헤링을 혜영 씨가 가리고 싶어 하지 않지만 내가 여긴 원형 카펫 한번 깔아봤거든? 원형으로 동글동글 예쁘네요 저 스탠드도 동글 그치 다 여기가 얘도 원형 얘도 약간 원형이고. 우리 손잡이도 아까 원형이었잖아 동글동글한 거 그런 것들이 약간 부드러우면서 여성스러운 느낌도 좀 나고 편안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밖에 한번 여기가 정말 좀 테라스 같아. 우리 거실 쪽은 너무 넓은데 여기 아담해가지고 방하고 욕실하고만 같이 연결될 그러니까 수 있게끔 이런 테라스가 있다는 게 정말 예술인 것 같아. 그리고 바로 욕실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집은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혜영 씨가 가져온 나무나 여기다 놨다? 아, 왠지 그럼 여기 이국적이다. 그치? 여행 온 것처럼. 정말 외국 같지 않아요? 외국 같은. 밖에서, 여기서 욕실에서 바라봤을 때. 그 혜영 씨가 이 나무 보내는 너무, 땅이다, 이거다. 욕실 앞에 좀 가리기도 하고 살짝. 여기는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 욕조 화장실 그때 제사용해달라고. 우리가 제사용해달라고. 가지고 오래 있었던 건데 그래서 깨끗하더라고 사용을 안 하고 좀 오래 놔뒀던 거라. 그래서 살짝 이런데 좀 흠집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사용하는 데는 무방해서 그냥 재사용을 하는 테스트 한번 하고 그때 좀 약간 물 담아지는 거 좀 안 했나서 그것만 고무 파킹 갈아가지고 좀 교체해서 했더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욕조랑 전혀 다른 욕조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벽이랑 골드 수정이 좋으니까 이게 전혀 내가 새로 산 것 같은 느낌? 약간 사선 배치 네 그게 좋아요 우리 항상 일렬 배치보다 뭔가 틀어지고 벽에 꼭 코너에, 코너에 붙이고 이 사선 배치가 여기 포인트야 공간이 넓고 여기서 같이 샤워까지 하는 거예요 네네 한 번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밖에는 완전 건식으로 쓸 수 있거든 여기만 습식이고 여기는 문 닫아버리면 건식이고 여기 와볼까요? 어머 여기에 골드 벽등 그치
이게 보통 세면대를 이렇게 얹어놓는 거나 그게 아니라 이거랑 완전히 태우 씨 이거 처음 봤죠? 네, 이 보통 카페에서나 저는 봤는데 요즘에는 많이 해요 저희 이 제작으로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게 대리석 같은 왜 대리석으로 완전 만든 그런 세면대 같고 좋은 거는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더 내가 원하면 크기도 할 수 있고 작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보통 볼이 커도 요만하잖아 그쵸 근데 얘가 이게 약간 우리 길게 더 뺐네요 물론 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원하는 우리가 구조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나로 제작해서 맞추니까 특이하고 예쁘다. 여기도 너무 그래서, 특별하다. 이 두께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여기도 내려와서. 그리고 여기는 그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서랍장 여기만 만들어가지고 여기? 어머! 드라이 감춰놓을 수 있게 선 꽂고 맨날 이거 뺐다 꼈다나 아니면 위에 있으면 좀 지저분한데 여기 자체에 꽂아놓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거네요. 바스켓 하나 넣어서 그냥 드라이 딱 넣어놓고 그냥 열어서 하고 다시 넣으면 깔끔 정리. 거울을 뭐 두 개로 할까 뭐로 할까 했는데 이렇게 확장되게 깨끗하게. 혜영 씨 깨끗한 거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넓어 보이네. 거울 때문에. 훨씬. 네. 훨씬 넓죠. 넓기도 한데. 라이팅 들어가고. 여기가 애매하게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다 수납장 그냥 애들이 뭐 샤워하고 속옷 넣어도 되고 타월도 놓고 위에 뭐 수납은 뭐 너무 많은 수납은 정말 확실히 많네요. 그래서 내가 변기 위에 수납장 안 만들었어요. 저기 좋아요. 여기에 충분한데 뭐 휴지랑 이런 것도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잖아. 미다 지문. 이건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오픈인데 우리가 이 슬라이딩을 원래는 이 슬라이딩이 포켓을 만들어요. 원래 벽체를 만들어서 딱 이렇게 안 보이게. 그럼 여기까지 해서 안 보이거든. 근데 방문이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책장이 들어갈 계획이어서 포켓병 안 만들고 그냥 이 뒤에 넣은 거야. 가구 좀 옆에 벌리고. 좋다. 그래서 벽 하나 좀 안 만들고 세이브 됐죠? 오히려 이렇게 딱 하니까 더 넓어 보이고. 근데 이게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치? 도장도 아니고 필름이잖아요. 혜영 씨 이거 보고 그때 놀랬지? 현장에 너무 놀랬어요. 이게 필름이에요? 하고 제가 계속 여쭤봤잖아요. 어쩜 이렇게 잘 나오지 요즘은? 요즘에 시황도 좋고 워낙 기존에 우리 있던 문 이거 재사용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 다 모여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도 색감. 그레이 좋아하는데 그레이 사랑해. 우리 아들방 같아. 그래요? 사실은 옷장이 좀 부족하잖아요. 이 방에는. 근데 여기를 옷장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좀 넣어놨어요. 와 수납장인데? 너무 예쁘다 이것도. 이거, 이거는 아이들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칸칸이 수납을 해줬더니 밑에 거를 뺄 때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정리할 때마다 왜 이렇게 하나씩 안 하냐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씩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거 알려주세요. 기봇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해줘서 여기는 딱 보면은 꺼내기 쉽겠네. 그리고 무슨 옷인지도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거는 또 저쪽에다가 난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지 좀 몰랐는데 이거 좋다. 여기도 우리 거울 달았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거울은 뭐 안 보겠지만 그래도 있는 게 좋잖아요. 아니 있으면 보지. 그쵸. 있는 게 좋아. 그냥 겉에다 얘네 방에 좀 여자애들도 아닌데 밖에다 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한번 쓱 이렇게 보면은 뭐 좋지 뭐. 그리고 뭐 여기는 서랍 만들어주셔서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거 양말 거 서랍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래도 이렇게 장이 들어가서 이게 책장이 아니라 벽처럼 보여서 너희들 불린데 옷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도 수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래서 책장을 넣었지 우리가 오픈하고 여기도 한번 요거 스위치 한번 한번 켜봐요 혜영씨요. 어머 여기도 다 늦었네. 여기도 조금 스탠드가 진짜 스탠드가 필요 없네. 아 너무 좋다. 그리고 남자애들 의자 이거 바퀴 달린 거 방이 조금 작은데 이게 크게, 크게 오르면 답답해 보이네. 예쁘긴 한 것 같아. 예쁘다. 사용은 안 해봤는데 등만 여기 받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뭐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완전 독서실 같은데요. 와 프라이버시도 엄청 보장되네요. 이거 하나로. 그래서 셋째가 더위를 많이 타요. 셋째가? 그래서 셋째가 여기 실링핀 바로 밑에 여기다가 침대를 잘 걸 하고 여기가 둘째. 이게 사실 센터에다 에어컨 때문에 못 달았거든. 이거 되게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해요. 그치?
팬이 크다 보니까 이게 전체가 다세요. 여기 환기도 되게 잘 되겠어요. 환기할 때 정말 좋고요. 고객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려요. 이거 안 써보신 분들은 잘 몰라도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팬 떨어질까 봐. 근데 사실 뭐 저도 10년 넘게 썼지만 그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우리 요 헤드보드 벽에서부터 벽까지 아 이런 느낌이군요. 3D에서 봤을 때랑 다르게 어때요? 느낌이 같아요?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이렇게 3D 보여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죠. 실물을 보니까 여기 내가 한번 눌러볼게요. 짠! 여기 안에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라이팅 넣고 여기다 아크릴 이 위에 뭐 온전화도 상관없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렇게 애들 액자랑 좀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갖고 싶어서 디스플레이 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겠네요. 네, 되게 안전하니까 요거 그냥 기성 제품 사서 여기다 놓고 침대를 이렇게 양쪽으로 걸린 거죠. 여기가 넓으니까 이게 되게 방이 넓어 보이고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게 만약에 또 기성장이 작았다면 좀 또 다른 느낌일 텐데 이게 오히려 기니까 이렇게 가서 넓어져 보여요. 그래서 좀 마당으로 나가는 도어 때문에 이 사이트를 좀 줄여야 되나 좀 그랬는데 헤어샵 때도 여기 막 좀 둘이 꼭 하나씩 있어야 된다. 네네, 나눠서. 서랍도. 그래서 뭐 속옷을 넣던 그런 서랍 겸 사이드 테이블 겸 그렇게 한 건데 이거 긴 거 들어가서 이거 확 넓어지니까 이 배치도 되게 좋네 이런 생각이 해보니까 들더라고요. 태영 씨 여기 여기가 원래 세면대였어요 저희가 처음에 네 처음에 그 전에 그래서 막 누수도 있고 막 좀 네 문제가 심각한데 아들 방이니까 사실 나는 여기다가 도어도 하나 만들까 그런 생각 사실 있었는데 또 태영 씨가 오픈됐으면 좋겠어서 남자 애들이니까 괜찮다라고 수납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수납으로 디자인이 시작했어. 그래서 원래 여기가 욕실이었고 여기 또 세면 바깥에 나와 있는 세면대가 또 있었지만 저는 이걸 통으로 다 드레스룸으로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드레스룸 만들고 싶다고. 네, 근데 부딪혔어요. 여기는 남자애들 욕실이 꼭 필요하다. 아빠도 근데 아빠도 욕실로 하자 그랬는데 저는 무조건 수납. 그러니까 나하고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 세면대를 옷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하고 하니까 여기 꽤 넓어요. 네, 그래서 위아래 나눠서 형제가 쓸 수 있게끔 저 위에도 뭔가 수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계절별로 저 안에 있는 옷장하고 여기 충분한 것 같아요. 그쵸? 남자애도 별로 없어요. 그럼 뭐 욕실에서 씻고 나와서 학교 가기 전에 외출복 같은 건 여기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색깔이랑 타일이 왜 이게 테라조 이 테라조가 왜 이렇게 예쁘죠? 내가 이 색감이 이거 되게 테라조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처음에 되게 권했던 거 처음에는, 알죠? 처음에는 문의해서 무늬가 싫은데 근데 저 이거 만들어 놓고 와서 보니까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표정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잘 어울려. 색감이 회사도 있어도 예쁘고 나 이렇게 흰색이랑 있어도 예쁜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센스가 블랙 수전으로 해주셨어요. 뭐 블랙 정도야 기본이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블랙 수전 처음 봐요. 좀 이렇게 빈티지한 모던 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짙은 그레이 장에 블랙 수전에 블랙 뭐 이런 액세서리를 좀 쓰면서 하면 너무 예쁘겠다. 들어가는 문은 그대로 우리 방 색깔하고 같은 걸로 그레이 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세련되고.